아, 네, 이제 세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닫아 버리고 제가 캠퍼스 닫아 버리고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 줄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넓이는 600에, 높이는 400에. 네, 이렇게 캠퍼스 만들어 주시고요. 세이프를 가지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오니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리면 안 돼요. 레이어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 바꿔볼까요? 레이어 이름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레이어를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강아지 검색해 볼까요? 강아지 아까 했으니까 이번에 뼈다귀 해볼까? 네, 뼈다귀라고 이름을 적고 엔터 치면은 레이어 이름이 바뀌죠? 레이어 이름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요, 툴박스에서 도형 툴, 사각 도형 툴, 그리고 라운드 사각형 툴, 그리고 원툴 있죠. 그런데 커스텀 세이프 툴,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커스텀 세이프 툴이 있는데, 여기서 필피셋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이프에서 첫 번째에 있는 뼈다귀 선택해 볼게요. 여기 본이라고 되어 있네. 뼈를 더블 클릭.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제 컬러가 들어가겠죠. 컬러를 임의로 선택해 줄게요.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뭐 작업할 때는 해주지만 시험 볼 때는 여기다가 시험 볼때 컬러 나와요, 그죠? 무슨 색 넣어주라고. 무슨 색, 빨간색, 노란색을 넣어주라는 게 아니라 코드가 나와요, 그죠? 샵 코드가. 그 코드를 입력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GTK는 여기서 시험, 그 색깔을 넣어주고요.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에서는 여기서 색깔을 바꿔줘요. 사이안 값을 얼마로 해주고, 마젠타 값을 얼마 넣어주고, Y 값을, 노란색을 얼마 넣어주고, K 검정을 얼마 넣어주세요. 이렇게 CMYK 값을 넣어줘야 돼요.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에서는요. 그럼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OK 눌러주고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뼈다귀가 그려지죠. 우리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뼈다귀. 근데 강아지들도 뼈다귀보다는 사코기가 더 좋을 거예요, 그쵸? 그거는 나만의 착각인지도 몰라. 너네는 뼈다귀 좋아하니까 그냥 뼈다귀만 줘. 우리가 먹다라면 뼈다귀만 줘. 그렇게 하면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개뼈다귀가 되게, 나도 사코기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도. 사코기 좋아하겠죠, 뼈다귀보다는. 아마 개들이 그렇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르기 시작한 기가, 겨울에는 개들도, 원래는 개들도 야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생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먹다 남은, 뭐, 뼈다귀 같은 거, 사람들은 뼈를 안 먹으니까, 먹다 남은 뼈다귀를 좀 주변에서 먹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좀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개들이 그런 오래 그런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습성이 뼈다귀를 먹게 된, 그런 게된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 제가 뭐 그런 쪽에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해서. 뭐 여튼 개들이 뼈다귀를 좋아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개들이 뼈다귀를 좋아한다는 건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사코기도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셀렉트에서 그 그라디언트를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셀렉트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들어가서 여기 그라디언트 들어가면 색깔 많이 있죠. 여기서 선택을 그냥 임의로 해볼까요? 예, 우리가 선택을 하나 해주고 물론 색깔을 여기 옵션에서 정해주겠죠. 무슨 색 넣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인 예, 포그라운드 to 백그라운드 선택해주고 색깔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예, 지정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고 또 색깔이 두 가지 컬러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들어가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색깔을 추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하냐면요. 밑에 바 부분을 클릭하시면 또 슬라이드 스톱바가 생겨요.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색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범위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네. 그러면은 여기 스톱바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양 사이드에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죠? 예. 여기 컬러 미드 포인트라고 예. 컬러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요런 것까지 그런데 예. 이렇게 축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범위를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OK 적용하고 드래그 예. 짧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길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예, 내가 셀렉트해서 그라디언트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넣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상단에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예, 여기서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예,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라디언트 세팅이 됐다고 치고요. OK 눌러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적용을 시켜주시는데 스타일 있죠? 스타일 라이너죠? 라이너는 이제 선형으로 길게 예, 레디얼은 방사형이고 그리고 앵글 형태들 그리고 뭐 리플렉트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라이너가 많아요. 라이너 그리고 앵글 각도 요거는 이제 그 그라디언트의 각도인데 그라디언트 각도까지 적용하는 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요 얘네들은. 예. 그냥 0도나 또는 90도에서 많이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이제 크기가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크기인데 그라디언트의 크기들을 여기서 예, 조금씩 조절해 가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요거 스케일값 입력하라고 안 나와요. 예, 거의 안 나와요. 예, 칼라만 예, 조절한 것만 나올 거예요. 각도하고 그것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줬어요. 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테두리 주는 거. 예, 테두리 주는 건 어떻게 해요?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줘야 되는데 하단에 스트로크라고 있죠? 스트로크 체크하고 사이즈, 예, 선의 두께, 선의 두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가끔 가다가 인사이드로 되는 경우 있어요. 인사이드로 되면 되게 작게 돼요. 예. 아웃사이드로 해줘야 돼요. 테두리는.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요거는 안 나와요. 시험에. 예. 블렌드 요거 합성 모드예요. 합성하는 거고. 오파시티, 투명도 주는 건데 요것도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근데 이거는 해줘야 돼요. 칼라. 예. 칼라. 칼라를 무슨 색깔로 넣어줄 건지 선택해준 거는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드롭 섀도우 그림자 주는 거 그림자는 여기 오파시티는 그림자의 투명도고요. 디스턴스는 그림자의 거리예요. 예, 보면은 그림자가
가까이 있다가 점점 멀어지죠. 그림자가 그림자의 거리고요. 디스턴스 값을. 그리고 스프레드는 진하기. 스프레이를 갖다가 많이 뿌리면은 반복해서 칠하면은 두꺼워지고 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프레이는 예, 진해지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뿌연 크기. 예. 좀 어느 정도 좀 그림자 효과를 내려면은 사이즈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림자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고 스프레드를 진하게 올리면은 그림자가 진하게 되고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아웃글로우, 이너글로우. 글로우 효과도 또 많이 줘요. 예, 글로우. 이너글로우 한번 줘볼까요? 이너글로우 클릭. 이너니까 예, 우리 이너웨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너웨어가 안에 입는 거, 즉 속옷을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글로우 효과를 안쪽에 주겠다, 아우터 예, 바깥에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예, 이너 글로우에서 색깔 바꾸는 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기본으로 예, 나오는 게 많고요. 오파시티를 줄 수가 있고 이너 글로우의 예, 초크, 진하기, 그리고 사이즈 예,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주는 거, 바깥으로 주는 거,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은 뭐 그렇게 시험에서는 크게 어려울 거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예, 누르게 되면은 예, 시험에서 나오는 웬만한 예,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 자격증 대비 위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자격증하고 연관 있는 거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좀 쓸만한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곁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펜툴에 대해서 예, 우리 저번 시간에 펜툴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펜툴 설명 드렸었나요? 아니요. 안 했죠? 예, 펜툴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일단 캠퍼스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넓이는 500에 예, 500, 높이도 500, 넓이도 500. 예,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OK 누르게 되면은 캠퍼스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뭐 350에서 500 또는 600에 400. 예,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게 해서 그리게 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2급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펜툴은 포토샵을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예, 굉장히 필요해요. 또 어떤 작업에서는 또 펜툴이 한 번도 안 쓸 때도 있긴 하지만 예, 꼭 필요한 거니까 배워두도록 하는데 그 월요일 수요일 반도 펜툴에 대해서 수업할 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펜툴이라는 거는 기능은 알겠는데 어떻게 쓰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제대로 써먹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연필로 글자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예, 뭐 연필의 기능은 다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라든가 또는 글자 서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펜툴도 마찬가지예요. 좀 기능은 쉬운데 좀 까다로워요. 그러면은 펜툴 사용법부터 가르쳐드릴게요.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밑에서 세 번째 펜촉 모양이 있어요. 펜촉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옵션, 예,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 하나는 쉐이프 마스크 형태. 예,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쉐이프 레이어 마스크 형태인데요. 제가 이제 마스크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패스 펜툴로 작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활성화 되어 있죠. 그냥 픽셀이에요. 요거는 다음에 그냥 따로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패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마스크와
그리고 패스 두 가지로 선택이 되는데요. 처음에 패스 선택해 주세요. 패스 선택해 주시고요. 네모를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네모는 그냥 클릭, 예, 점을 찍고요. 그냥 클릭하면 점이 생겨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면은, 클릭하면은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리면은, 예, 직선이 그어지고, 또 옆으로 이동하면은 직선이 그어지고, 그리고요, 얘네가 하나의, 예, 완벽한 도형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처음 시작했던 점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은 펜촉 옆에 동그라미가 생겨요. 동그라미는 처음에 시작해서 돌아오면은 만나지잖아요. 그죠? 예. 처음 그렸던 부분하고 만나지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네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요. 그 다음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클릭하고, 예,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그리려면은 따라와요, 얘네가. 그래서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 번을 딜리트를 눌러주고 앞에서 클릭, 클릭. 또 한 번은 선을 그어놓고 딜리트, 그리고 예, 선을 클릭, 클릭. 예, 요런 식으로 예, 선을 그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예, 얘네들을 예, 다 지워버리도록 하는데 딜리트를 여러 번 누르면은 다 지워져요. 얘네들. 그러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레이어에 그림들을 저장하거든요. 윈도우 들어가게 되면은 레이어라고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패스는 펜툴, 예, 펜툴은 패스란 곳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여기 패스라고 있어요. 윈도우 가시게 되면은 패스라고 있어요. 패스, 패스를 열었다가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패널을 여기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레이어 옆에 이렇게 올려놔서 예,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잡아 빼면은 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펜툴로 네모를 그려볼게요. 다시 펜툴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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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은 예, 패스에 워크 패스라고 만들어지죠. 패스 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패스 일을. 그리고 요 상태에서 내가 워크 패스를 클릭, 클릭, 클릭하면은 또 추가되어 그림들이 옆에 또 생겼죠. 또 이런 식으로 내가 펜툴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추가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통 이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도형이라든가 합쳐서 작업하고자 했을 때는 셀렉트를 해야 되는데 셀렉트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패스 썸네일 박스 네모 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셀렉트가 돼요. 셀렉트가 되는데 하나의 패스 공간에 다 있다 보니까 같이 선택이 돼요 얘네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고요. 만약에 따로따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도 레이어처럼 패스를 추가할 수 있어요. 밑에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클릭하고 Yes 누르면은 지워지고요. 그리고 휴지통 옆에 Create New 패스 패스를 새로이 만들겠다. 클릭하면은 패스 1이 생겨요. 또 추가하면은 패스 2, 패스 3 이렇게 레이어처럼 추가되고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가 버리면은 네, 이렇게 버릴 수가 있고요. 패스를 하나 만들고 내가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자 했을 때는 패스를 추가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은 별도의 그림을 셀렉트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패스 1번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 부분만 셀렉트가 되고 패스 2번을 클릭하고 셀렉트 하게 되면은 예, 클릭하면은 얘만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레이어하고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레이어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컨트롤 D, 예, 선택 해제하고, 패스는 휴지통에다가 다 버리고요. 그러면은, 패스는 직선을 그리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곡선이에요. 문제는 곡선. 곡선을 그리도록 하는데, 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처음에는 찍고요. 예, 점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적당하게 이동한 다음에 누르고 드래그. 누르고 드래그를 해야지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선분이 하나 생겼어요. 베이지 곡선. 베이지 곡선을 하나, 두개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데,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점을 클릭.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방향을. 제가 포물선을 또 그려볼게요. 옆으로 이동하고, 누르고 드래그. 만약에 얘를, 예, 안 끊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Alt 키를 눌러주고, 끊어야,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누르고 드래그, Alt키 누르고, 끌어주고, 그리고 누르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곡선을 지금부터 그려보세요. 그리기가 만만치 않죠? 예.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Delete 눌러서 지워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니까 그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참 뭐냐, 그리드. 모는 종이를 꺼내서 작업해 볼게요. 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쇼 그리드라고 써요. 쇼 그리드를 열어 주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럼 조금 그리기 편할 거예요. 처음에 그리드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보이시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칸이 너무 크거나 칸이 너무 작거나 그러신 분.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네, 그리드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 이게 센티미터로 열었냐, 캔버스를, 픽셀로 열었냐, 그런 거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이미지 안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죠? 예,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픽셀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 픽셀이, 예, 여기 픽셀인지 확인해 주시고, 픽셀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OK 눌러 주시고요. 예, 픽셀로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예. 그리고, 여기서도, 예, 픽셀로 한번 바꿔줄게요. 예. 아, 여긴 픽셀이 없지? 예, 위에선 픽셀이면 돼요, 요거. 픽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눌러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안에, 에디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에디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제일 하단에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너럴 인터페이스 쭉 밑에 오시게 되면은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예, 여기 가이드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위에는 가이드에 대한 속성이고 밑에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드 라인이 50픽셀로 바꿔주세요. 50으로 돼 있나요? 안돼 있으면 5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서브는, 예. 그러니까 위에 그리드 크기는, 이거는 뭐 60이든 100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그리드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브는, 만약에, 홀수면은 안 되겠죠. 짝수여야 돼요. 5안 돼요. 물론 5로 그릴 수는 있어요. 예,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또 5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5, 25, 25개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는 있지만 안 맞아요, 그죠? 정확한 데이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홀수 들어가면 안 되고 짝수로. 예, 그래서 봤을 때한 4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4개 정도가 보통이고, 만약에 그리드 모는 종이를 좀더 세분화 시키려면은, 예, 뭐 10개, 20개 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너무 복잡해지니까 예, 50픽셀에 4 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옆에 보면은 컬러가 컬러 색깔을 나타내거든요. 그리드 컬러. 그리드 컬러가 연해서 너무 안 보이신 분 있죠? 그러면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리드를 조금 더 진하게 예,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눌러주고 그리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펜툴로. 펜툴로 이게 교차되는 부분에다가 찍고 그리고 한 칸 건너서 예, 한 두 칸째 가서 누르고 드래그 해볼까요?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예, 이렇게 맞추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생겨서 좀 정확하게 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클릭. 또 옆으로 가서 누르고 드래그. 또 클릭 누르고 드래그. 그냥 임의대로 내가 임의대로 그냥 손으로 그렸을 때보다 그리드에 맞추니까 그래도 조금은 예, 정확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드를 없애볼까요? 뷰 들어가서 쇼 그리드를 체크를 풀면은 없어지죠. 그러면은 아 내가 모양이 일정한 패턴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그리드 열어볼게요. 뷰에서 쇼 그리드 열어주고 패스 작업한 거 지울게요. 딜리트 누르면은 지워져요. 딜리트 두 번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완만한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처음에 점을 하나 찍고 그리고 누르고 드래그 해서 아까는 우리가 가운데 점을 끊어줬어요. 그죠? 그런데 끊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 선분이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대각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두 칸 가서 클릭만 하시면은 이렇게 그려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파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예, 이어서 만드시면은 되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고 수능이 아직 안 끝났죠? 예, 벌써 끝났을 시점인데 수능이 11월 달은 수능이 있고 달력 한번 볼까요? 달력 네이버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예, 달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 달력. 그래서 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블로그 작업이라든가 그런 콘텐츠 작업하실 때 이 달력을 보고 나름대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이 21일이죠? 벌써 21일이야. 와, 한 달도 벌써 빠르게 지나갔네. 예. 관리비 낼 때 벌써 다 왔네. 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월급 주는 날, 예, 관리비 내는 날, 월세 내는 날, 그날은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예. 뭐, 여튼, 예. 뭐, 소상공인의 날, 그 다음에 입동, 소방의 날, 뭐, 농업인의 날, 뭐, 학생 독립의 날 다 지나갔고, 예, 앞으로 있어야 할 12월 달 한번 볼까요? 12월 달 거 보면은 소비자의 날, 무역의 날, 대설, 예. 그 다음에 동지 성탄절, 성탄절이 25일 날 끼었네요. 예, 월요일이네. 이때 참 놀러 가는 사람들 많겠어요, 그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예,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예. 이렇게 놀다 오신 분들 꽤 많겠네. 네, 그러면은 뭐 소비자의 날도 있고 그리고 성탄절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선물에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물.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픽사베이 검색해 볼게요.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저장소라고 나오죠? 예,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저장소. 네,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그 계정을 신청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선물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한글로 검색해도 돼요. 선물. 예, 검색을 하시면은 많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예,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예, 간단한 거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핑크색의 여기 선물 박스가 있네요. 예, 핑크색의 선물 박스가 있는데, 얘가 보니까 패스로 따져 있네. 다 작업이 돼 있네. 아, 다 작업이 돼 있으면 안 되겠고. 작업이 안된걸 가지고 찾아볼게요. 패스 작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써. 다 따놨어. 그러면은 어떤 게 좋으려나? 아, 요걸로 하자. 예, 여기. 얘는 패스 작업이 안돼 있네요. 예, 선물 포장 박스. 포장 박스인데, 예, 아직 패스 작업은 안돼 있어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예, 그 로그인이 되시는 분들은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시기 전에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요. 예, 계정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이런 사이트 이용할 때요, 가능하면은 무료라고는 하지만 계정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게 좋아요. 그래 저작권법에 문제가 됐을 때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네, 페이스북이나 구글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무료 다운로드 위에 보게 되면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게 되면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선택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예, 여러분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세요. 예, 그냥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요. 그냥 무료 다운로드 이쪽에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계정 로그인을 해서 다운로드 해볼게요. 사진 폴더에다가 예, 다운을 했고 또는 여러분들을 패턴 등록시켜 줄 거예요. 패턴 등록은 에디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파인 패턴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define 패턴으로 얘를 그냥 줄무늬 패턴, 예, 줄무늬 패턴이라고 네, 이름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OK.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예, 얘는 이제 내려놓고, 예, 우리 패턴 만든 거는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채워넣어요? 에디트, 필, 에디트에서 필 선택해 주시고, 컨텐츠 부분에서 패턴. 예, 패턴. 만약에 요 패턴 등록하는 거잘 모르시면은, 카페에서 패턴이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나와요. 패턴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등록할 패턴을 맨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NR에 들어가 있는 거를 더블 클릭,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줄무늬 패턴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은 필터 클릭해 볼게요. 필터, 필터에서 디스토트. 디스토트는 어떤 기능이라고 했었죠? 변형하는 기능이에요. 변형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변형을 시켜주냐, 여러분들 중간쯤에 가면은 폴로 콜로디네이트라고 있어요. 콜로디네이트 클릭. 예. 그리고 오케이 누르면 돼요. 설정할 거 없어요. 여기는 그냥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얘는 닫아버리고, 예, 노하고 닫아버리고, 다른 것도 열어서, 예, 흰색으로 했지만 우리 다시 작업해 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넓이를 800에, 높이도 800이, 네, 캠퍼스를 열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캠퍼스를 또 열어주시는데 넓이는 50, 높이도 50. 네,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게 작으니까 돋보기로 좀 크게 해서, 네,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색깔을 먼저 채워넣어 줄게요. 주황하고 노랑으로 해볼까? 그러면은 제가 주황색을, 예, 주황색을 전체를 채워주고, 예, 전체에다가 주황색을 채웠어요. 그리고 50픽셀, 50픽셀의 절반은 25죠? 25가 딱 여기네요. 그죠? 네. 가운데가, 가운데를 25픽셀만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노란색을 채워 넣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네, 반복적으로 하니까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A, 에디트 들어가서 디파인 패턴. 예, 굉장히 중요해요. 패턴 등록하는 거.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은 메모장에 그냥 패턴 등록하는 방법 외우기, 예, 그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카페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디파인 패턴. 그리고 얘를 뭐라고 쓸까? 줄무늬 패턴 노랑과 주황.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주황색은 좀 동색이죠. 네, 비슷한 애들이에요. 네, 비슷한 애들인데 채도차만 다를 뿐이에요. 채도차 명도차가 나긴 하지만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잘 맞아요. 네, 색깔 쓰기가. 노랑 주황을 OK 눌러놓게 되면은 패턴이 등록이 된 거예요. 얘는 내려놓고, 내려놓고 에디트 필, 필에서 패턴에서 내가 선택한 패턴을 더블 클릭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예, 등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스토트 안에서 홀로 콜로디네이트, 그리고
OK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죠? 예.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리니까 확실히 좀 낫죠? 예.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도 두 번째 들으시면은 확실히 날 거고, 여기다가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스토트 안에 가시게 되면은, 그, 트와일라이라고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예. 트와일라이 선택해 주시고,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앵글. 앵글을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예. 아이고, 너무 많이 돌리면 좀 어지럽나? 예. 적당하게. 예.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예. 약간은. 이렇게 돌려놓고, 오케이. 아이고, 너무 돌렸다. 예. 조금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예. 필터에서, 예. 디스토트에서, 트와일라이 들어가서, 예. 적당하게 조금씩만, 예, 백그라운드로 쓸 거기 때문에 살짝만 돌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은. 예,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슬쩍 돌려서, 예,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 예, 보시면은, 밑에 거는 그냥 직선으로만 뻗어나간 거, 위에 거는 살짝 돌려준 거죠. 예, 살짝 돌려준 거예요. 위에 거는 그래서 파랑하고, 예, 그리고 회색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검정색인가, 군정색인가, 색깔을 좀 여러 개 써가지고 한 거고, 밑에 거는 회색하고, 회색에 밝고 진한, 예, 그레이로 작업을 한 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으로, 예, 쓰시면은, 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얘를 여러분들 저장해 줄까요? 얘도 소스니까 나중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올리세요. 자료실에다가. 그러면은 블로그나 카페를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에서 save as로 얘를 방사형 배경. 네. 방사형 배경. 얘를 약간 돌아간 거라고 해야 되나? 휜 거라고 해야 되나? 예. 라운드라고 할게요. 방사형 배경 라운드 JPG로 저장해주고 컨트롤 알트 Z로 실행 취소하면 또 똑바른 것도 나오죠? 똑바른 것도 저장해주세요. 얘도 JPG로 저장을 한다나요? 네. 제가 박스가 하니까요. 얘를 JPG로 이렇게 뜨죠? 예. 아, 그 저장을 딱 누르고 작업 박스 하나 볼까요?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요. 압축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JPG 파일은 압축이 가능한, 네, 확장자예요.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퀄리티 12로 해주세요. 라지. 큰 파일로. 예. 압축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소스 자체가 깨져 보여요. 예. 하지만 압축을 많이 하면은 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용량을 또, 이게 또 압축을 많이 하면 또 이미지가 좀 약간, 지글지글 거린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깨지기도 하니까, 가능하면은, 웬만하면은, 예, 압축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12 라지 상태에서, 예,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어요.